있는데요. 예. 여기. 어, 선생님 보호한테. 아니, 네,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. 괜찮아.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, 벌써? 네. 저 소문... 아니,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. 네, 소문 다 나버렸던데.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. 하늘의 뜻이 아니면 네.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, 네. 이 사람이.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여기 박진도 오셨나요? 아, 네.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이 코너 이렇게. 아, 네.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사람의 의견을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? 바뀐 의견을 실제로 실현해줄 능력은 있을까? 그래서 이 후보는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려놓았습니다. 알다시피 이 후보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해오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가 크고 지속적이자 내려놓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일자 과감하게 선대위를 지금 다시 꾸리고 있으십니다. 그래서 아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라면 그래도 아니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 철저히 바꿔. 극단적으로 얘기해. 농담이 아니야.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.